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식 상품이 은행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금리가 더 낮아질 것을 우려해 은행들이 복리식 상품 출시를 꺼리고 있기 때문인데, 저금리 시대 서민들의 목돈 마련은 갈수록 힘겨워지고 있습니다. 이근영 기자입니다. 직장인과 서민들이 종잣돈 마련을 위해 주로 가입하던 월복리 적금 상품이 요즘 은행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4대 시중은행 중 월복리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은 신한과 국민은행에 불과합니다. 하나와 우리은행의 경우 주택 마련이나 은퇴 설계 고객 등 극히 일부에게만 제한적으로 상품을 가입시키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금리 하락으로 고객들이 은행에서 장기 적금 상품을 찾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복리 효과를 보려고 하면 적어도 3년 이상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만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요즘 고객분들은 장기 상품으로는 선호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실제 판매 현황을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국민은행 월복리 상품인 KB첫 재테크 적금은 지난 2011년에 출시된 이후 지난주까지 30만 계좌가 팔려나갔습니다. 최고 연 5%를 주던 출시 당시보다 금리가 0.4%포인트나 떨어졌는데도 판매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품이 처음에 나오면은 초반에 되게 많이 팔리고 갈수록 이제 판매 실적은 떨어지거든요. 왜냐하면 또 뒤에 계속 상품이 나오고 하니까. 근데 포스테크 적금 같은 경우는 계속 많이씩 팔리고 있어요. 기존 상품 외에 새로운 월복리 상품이 출시되지 않는 것은 금리 하락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월복리 상품의 경우 이자에 이자가 붙는데 시중금리가 계속 하락하면 수익성이 악화돼 은행들도 적극 판매에 나서기 어렵다는 겁니다. 최근에 어떤 시장 환경이나 금융 환경에서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올해 저금리 구조가 계속 이렇게 진행돼 버리면 사실 역마진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서민과 직장인들이 월복리 적금을 통해 한 푼이라도 더 모을 수 있는 목돈 마련의 기회가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근영입니다.